이상걸 후보님. 예.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출마의 변도 그렇지만 이제 예천 안동, 안동 예천이 우리 경상북도의 수도입니다. 우리 안동만 보거나 예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크게 비전을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촌 도시가 아닌 도청 소재지면은 안동, 예천, 그다음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동하고 예천이 모든 것이 관광, 광역 관광권을 넓혀서 앞으로 수입이 나오도록 그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본 하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도시하고 우리 안동하고의 직통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34번 국도 하나는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 좀 밀리지만은 나중이 되면은 평상시도 밀립니다.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한 5천억 정도 더 가요. 5천억을 우리 안동시 재정이나 그다음에 도청 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국가 돈으로 빨리 놔야 시기적으로 땡길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 여당 후보로서 그걸 하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일단은 신도청까지 되면 도청에서 우리 예천까지 되고 길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의 우선 도로로서 권역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 인프라를 놓으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 안동 중앙선 역사에다가 여기서부터 신도시 통해가지고 예천까지 철도를 놔야 됩니다. 철도를 놓으면은 우리 예천에서부터 영주까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영주에서 안동까지 이 순환 철도가 앞으로 관광 산업을 기본을 풀어준다.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은 10년, 20년 단위입니다. 우리 저 대구 경북 통합공항도 지금부터 15년 뒤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정도 돼야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봐서 만들어 놓으면은 중부 내륙 저 철도가 사실 이천에서 문경을 해가지고 김천을 해가지고 진주로 갑니다. 그 문경에서 우리 신도청까지 땡긴다. 땡기면 우리 연결이 되면은 나중에 이 철도가 순환 철도가 내륙선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주로가 되면 영주에서 저쪽 경부도 태백까지 연결되고 둔천에서 동해선하고 연결만 그 33km인가 하면은 사실 동해선가 됩니다. 앞으로 소위 철도 관광이 이루어지는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동 역사 이 부분 아까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리조트 민작하는데 그거 국가 땅입니다. 지금 안동시청에서는 한 17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들이려고 하는데 이 사들이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돈입니다. 제 병자치단체 재정이 없어요. 제가 평생을 지방재정을 했는 사람인데 국가가 그 주도해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명분을.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소위 독립운동 성지공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뭘 만드냐면 민족정신교육원을 짓겠다는 겁니다. 민족정신교육원을 우리가 설립하면은 공무원들과 국영기업체 직원들이 한 일주일씩 5일간씩만 교육을 받게 하면 시내에 늘 체류형 관광객이 온다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 안동의 문제는 이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고 또 관광자원이 주로 유교나 불교 관련되는 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다양화시키고 우선은 시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돈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걸 시내를 관광 자원화 만들면은 앞으로 신시장, 구시장을 그다음부터 관광형 우리 전통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지금 천리천에서 소위 복개를 해가지고 저 어갈까지 물을 넣어가지고 수상으로 이렇게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온다. 그 전제로 시내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주 인구를 못 늘리면은 결국은 유동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시내 유동 인구를 늘리시는 길이다. 저는 그래 봐서 그 역사공원을 얘기했었고요. 농촌 문제, 이거 참 문제 있습니다. 생산과 판매를 봤을 때 판매가 후보님, 이대로 가면은 빨리 맞춰주십시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소위 유통만 담당하는
저는 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농민은 생산만 하면 되고 유통 부분은 어떤 조합이 책임져 주는 것. 특히 직판로를 만들고 로컬 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고 네,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많지 많이 네. 있지만은 네, 핵심 공약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네. 많아가지고 네, 예. 많아서 이거 평생 국회의원 하셔도 아이고 우리 힘 네, 있을 때 많이 받아내야 되지 네. 뭐. 그 주로 이제 뭐 정리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정리를 약간 하면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주로 기반 시설 예. SOC를 좀 많이 예, 건설하겠다. 국가가 주도로 주도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도당에서 발표했는 게 그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농민 기본 소득도 이번에 도당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권영세 안동시장님이 수건 사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입당하시는 겁니까? 권영세 시장이? 네. 오늘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모르죠. 아,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 아니 우리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시에서는 아까 1700억 해가지고 구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전에 국가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비슷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권영세 시장이 민주당으로 가면서 이야기하신 게 안동 예천 그 도청 간의 직선화 도로 그다음에 여 부지 철도 역사 부지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하셨어요. 다 거대 예산이 들은 부분들을 그렇죠, 예산을 좋죠, 받기 뭐. 위해서 그래 하면 좋죠 일단, 뭐. 그런데 제가 근데 전혀 모르셨다 이거. 이 내용은 다 아죠. 시장 선거 때 우리 공약 가지고 서로 토론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통 도로도 시장 선거 때 공약했고 그다음에 역사 공원 교육원 만드는 것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2~3걸 우리 후보님은 전혀 모르신다 이거죠. 모르고 우리는 어떤 뜻이 같다는 것은 알지만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일부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가 뭐 얘기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